모든 미래함은 질문하는 데서 비롯된다. 난 무엇이든 묻는다. 무엇이든 묻는 자, 묻자 최대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 난 모든 걸 쉽게 알려준다.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김기빈.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해 K-뉴딜, 무자 최대환, 쉽자 홍기빈입니다. 홍 소장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알아보죠?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네. 이게 K-뉴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싶을 텐데 아주 긴밀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바다 건너 제주까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골고루 발전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 뉴딜이 K-뉴딜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정부가 어떤 굵직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또 서울만 발전하겠구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으랴. 예. 그런데 이 지역균형 뉴딜을 제대로 추진하면 예. 그런 소외감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건데요. 추상적인 어떤 것만 내걸고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요. 이게 어디에 쓰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 주체라든가 부연 주체를 지역으로 안착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생활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인들의 삶에 훨씬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구현되겠죠. 네, 우리 동네와 관련 있는 정책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K-뉴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알아보는 함께해요 국민 퀴즈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희가 미리 웹사이트에 참여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PC나 스마트폰 주소창에 knewdeal.kr 입력하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 마구마구 쏘아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8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일까요? 1번 50%, 2번 25%, 3번 90%, 4번 10%. 13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중에 무려 84.3%가 1번 50%라는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놀랍죠.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겁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은 정말 필수적인 과제인데요. 그렇다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알려주는 자, 우리 쉽자 홍기빈 선생의 쉽게 말하자면 순서인데요. 최대한 접니다. 네, 쉽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K-뉴딜하고 지역균형발전, 이게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좀 낯서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인구 반이 몰려있지 않겠어요? 네. 이게 심각한 현상인 동시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라는 점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67년에 그 이호철 씨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 이미 서울은 만 원이다. 그 소설이 이미 60년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 원인이 어디냐면 60년대에 시작된 한국의 그 독특한 산업화 때문인데요. 서울하고 부산, 그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지역의 그 공간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반세기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뉴딜을 하게 되면은요. 옛날식 산업화에 있었던 그 공간의 불균형 있죠. 어디가 부산에 가깝나, 어디가 구미에 가깝나. 이게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공간의 불균형을 완전히 다른 논리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적 배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두 번째로 옛날식 산업화는 에너지의 공급이 다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선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에너지의 중앙집중이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게 돼요. 모든 지역에서 쓰고 싶은 전기를 다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산이나 들판 같은 것도 아주 소중한 산업 입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불균형의 결과가 사실은 소득 불균형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양쪽에서 나타났던 불균형을 크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을을 다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세 가지의 과제로 놓고 보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생각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나타났었던 이 지역 간의 심한 불균형이 없어지도록 그리고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우리 삶이 좀 더 평등하게 바뀌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역균형 문제야말로 K뉴딜의 결정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의 세 축이 펼쳐지되 그것이 펼쳐지는 방식은 네. 전국이 고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펼쳐진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감이 올 수 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프랑스의 그 수도죠. 파리에서 그 새로 선출된 파리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5분짜리 도시입니다. 걸어서 15분. 걸어서 15분이요? 예.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모두 어떤 지역에서나 고르게 15분 걷는 거리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30, 40년 전 같았으면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고 그렇죠. 다 뭐 KTX 타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디지털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고 사회 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뭐 프랑스 사람만 하는 법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분 도전합니다. 10분, 네. 9분, 네. 8분. 그만하시죠. 자, 이번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K뉴딜 웹사이트에 소중한 의견과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을 보자님,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롱룡님, 지역 의료시설 문제 힘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아플 때마다 큰 도시에 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밀크초콜릿님,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은 모든 정부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공공기관 이전 같은 해결책을 내놓곤 했는데 문재인 정부만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궁금해지네요. 그것이 바로 네. 지역균형 뉴딜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은데 홍 소장님 이 의견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정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가져야만 이 오래된 누적된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올려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상품 쏘아드리겠습니다. 정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를 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랜선 인터뷰. 전국의 K뉴딜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 중에 우리 랜선 인터뷰의 그물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그물망에 제일 처음 걸린 대어가 바로 여기 계신 홍기빈 소장님이시죠. 생선이었군요. 네, 생선이었습니다. 파닥. 자, 오늘은 국토 균형 발전의 화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기빈입니다. 자, 우리 강 원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오셨는데 말이죠. 지역 균형 뉴딜이 기존의 정부가 쭉 추진해 오던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을 가속화시킨달까? 거기에 더 힘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 5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코너 속의 코너죠. K뉴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보는 그것이 알고 싶은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이 75조 원이 투입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명패만 바꿨을 뿐 재탕 삼탕 아니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다 이런 비판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방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속도가 못 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좋은 사업들 중에서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면은 중앙정부가 적극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하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판 뉴딜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을 그냥 포장만 해서 표지만 갈아서 계속하는 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사업들을 지방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은 그린 뉴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사업은 지원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 하나를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 교육, 문화 같은 부분에서도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람들의 이주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정주 환경입니다.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정주 환경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안 가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일자리보다 정주 환경이 인구 유입 효과가 더 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역별로 거점 공공의료시설의 필요성이 정말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거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력을 추동하는 것은 저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정부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한국판 뉴딜을 위하여 다음 정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이것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잘 얽혀서 K-뉴딜이 힘차게 굴러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이었고요.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은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역균형 뉴딜은 네 박자다. 공짜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곳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국토 전체가 쿵짝쿵짝 박자를 맞춰가면서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박자. 홍 소장님 받으시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요. 마을 만들기다. 마을 만들기다. 예. 그러니까 뭐 K-뉴딜이다, 무슨 뭐 디지털이다 뭐다 골치 아프시면은요, 다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21세기형의 살기 좋은 마을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이 K-뉴딜이다. 그래서 지역균형 뉴딜은 마을 만들기다.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역균형 뉴딜은 쿵짝쿵짝 마을 만들기다. 아, 좋네요, 그거. 오늘도 역시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답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K-뉴딜, 온 국민이 K-뉴딜에 대해서 낱낱이 아는 그날까지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K-뉴딜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K-뉴딜.kr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국민 참여 퀴즈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상품 팍팍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말해 K-뉴딜. 지금까지 무자 최대환. 쉽자 홍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쉽자. 맞아요. 맞지, 쉽자 맞지. 귀엽죠. 아이고, 안 됐다. 이거 쓰지 마. 큰일 난다.